안녕하세요. 백마왕 매길 모양의 급소 수업이 되겠습니다. 흑이 둘 차례입니다. 가, 나, 다중 모양의 급소는 어디일까요? 이런 장면에서 흑이 둔다라면 나가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가로 둔다라면 나와 이쪽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나로 이렇게 두시면 네,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흑이 만약에 이 장면에서 둔다라면 나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세요. 자, 지금은 어떤 모양이 좀 좋아 보일까요? 네, 지금은 흑이 둔다라면 바로 가인데요. 2선인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가로 이렇게 뜨면 백이 이곳에 단수 맞는 것이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주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1, 2비전 정도만 해도 흑은 안정을 취했죠. 그래서 가를 뜨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1, 2비전을 가버리면 네, 이 자리를 백이 뜨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이 장면, 이곳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 나, 타 중에 선택을 한다면 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보시면 돼요. 2선이지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면 어떻습니까? 자, 있는 수, 다로 뻗는 수, 나로 호구치는 수인데요. 네, 있는 수는 좀 약해 보이고요. 나도 단수 맞는 수가 보이죠? 자, 이럴 때는 3선에 다로 두셔도 가가 약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상대방이 호구되는 자리, 바로 이곳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흑이라면 이곳을 떠야 되겠죠. 이런 장면에서 가, 나, 다중 어느 곳을 떠야 될까요? 네. 이 장면이라면 가가 좋은 모양이 됩니다. 가로 뜨면 왠지 나로 끊기는 점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약점이 아니죠. 자, 나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수 치면 되죠.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네, 이 둘은 잡을 수 있죠. 그 말은 이곳이 가로 떴을 때 약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백도 이렇게 2선에 둘순 없죠. 이렇게 백도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취하면 북도 탄탄하게 이렇게 정도 취하시면 네,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추천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이곳이 끊길까봐 나로 뜨시는 분도 많은데요. 네. 처음 바둑 배울 때부터 가로 뜨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양에도 흑이 만약에 다, 나, 가로 떠야 된다라면 예, 다가 정답입니다. 야, 이럴 때 겁나는 것은 예, 혹시라도 이곳이 약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을까 싶지만 어느 곳을 끊어도 예, 있고 나면 예, 아무 수가 안 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나 가로 이렇게 보강하는 것보다는 다로 한번더 들어가시는 것이 이 모양에서는 급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입니다. 자, 지금은 어떤 모양일까요? 나, 다, 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모양의 급소를 찾는다라면 이런 모양에서는 가로 밀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더라도 되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가로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어느 곳을 떠야 될까요? 자, 나로 호구치기는 좀 그렇고요. 다로 이렇게 사선을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곳을 백이 떠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백이 이렇게 떴을 때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 이 자리를 먼저 뻗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의 급소를 찾는다면 가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곳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겠죠. 자, 이런 모양에서는 호구되는 곳, 나를 꼭 찾으셔야 되겠죠. 두점머리도 되고 이 백도를 압박하는 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백마와 매길 모양의 급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